그리고 뭐 갈비살은 뒷전이고 라면을 먹고 앉아 있으니 참. 심하게 부는 날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말을 즐겁게 보내려고 훈수롭게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바람이 상당하다는. 아, 이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그렇지만 집을 나온 이상 뭐 소주라도 한잔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야겠죠. 예, 뭐 오늘은 못 들어가겠지만 요즘에 혼술하는 영상 가끔 올리는데 그 조회수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 또 삐뽀님들이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또 근처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예, 간단하게 세팅 해가지고 마트에서 장을 좀 봤어요. 고기나 좀 구우려고 소갈비살? 그거를 좀 사왔지. 소갈비살에 한잔하는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아, 뭐가 많구만. 소갈비살, 수입산, 새우깡, 블랙, 단팥 크림빵입니다. 이거 괜찮아, 술 먹고. 혹시 몰라서 참치 김치 볶음밥, 나의 소울메이트 번데기, 그리고 구운 달걀 3개, 이렇게 조촐하게 마련해서 왔습니다. 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 세팅하는 게도 혼났어가지고. 아, 물을 한 잔 좀 먹겠습니다. 오늘 바람 많이 분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상당히 많이 부네. 고기를 먼저 구워야겠구만. 팬을 좀 싹 달궈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올려야 돼. 갈비살이지. 이제 여름도 다 가나 보다. 아, 지나가는 여름을 위하여 삐리빠라뽀. 아, 이젠 추워요. 옷 좀 입어야겠어. 아, 달다, 달어. 술이 달어. 아, 소고기는 이렇게 조금씩 구워가지고 한 점씩 주워 먹는 재미가 있죠. 이렇게 세 점 정도 해가지고. 어우, 좋아, 좋아. 아, 좋다. 아, 옷을 입어야겠네. 아, 이거 티를 챙겨왔는데 잘 챙겨왔구만. 프라이팬이 열을 받았으니까 불을 끄고
그냥 잔열로 어? 딱 익히는 걸로. 아, 먹어볼게요. 야, 요거 맛있겠다. 이 갈비살은 우유 맛이 나. 먼저 술 좀 따르고. 아, 자, 일단 먹겠습니다. 야, 맛있겠다, 이거 진짜. 아우, 색깔 봐. 와, 소금을 살짝 찍어가지고. 와. 진짜 담백하고 고소하네. 그럼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그럼 뿅! 여름학 하지마. 아, 옷 좀 입고 와야 돼. 춥다, 춥다. 어우, 날씨가 추워가지고 챙겨온 옷을 입었는데, 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와, 이게 웬일이냐? 진짜 웃기다. 아우, 좋다. 아, 오늘 집에서 막 부랴부랴 나오느라고 김치 이런 것도 못 챙겼어. 아, 아마추어처럼. 스팸 챙겼네, 스팸. 스팸 잘라왔어요. 조그만 거. 참나.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아, 저는 지금 대단히 코젓한 주말을 보내고 있다. 아, 담백하면 끝인데. 아, 두 점씩 굽는 게 좋네. 여름에는 그렇게 열대야가 지금 기록적으로 제주도에 와가지고 거의 40일? 연속 40일 이상 열대야가 왔거든요, 요번에. 와, 진짜 더웠는데. 진짜 쳐서 딱 지나고 그때부터 밤에 시원해지는데, 와, 너무 신기했어. 와, 이제 해수욕장에도 거의 막바지 피서객? 막바지 피서객들만 좀 있고, 근데 거의 막바지라고 봐야지. 왜냐면 9월 초가 이제 추석이라 이번에는 그 전에 이제 휴가를 다 끝내겠지? 야,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완전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됐네. 번데기에, 갈비살에, 구운 계란에. 야, 아, 이거 한 잔 먹고 먹어야 되잖아. 이게 어릴 때 술을 읍시 배워가지고 술 한 잔에 안주 하나. 좋다. 뒤에 텐트는 거의 진짜 여름에, 한여름에 쓰는 텐트인데 거의 망으로 돼 있거든요. 오늘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이따가 더 추워지면 그냥 차에서 자야 될 것 같아요. 차는 좀 따뜻하니까. 제주도는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캠핑하기 좋은 데 너무 많지. 지금은 아직은 피서객들이 있어서 뭐 유명한 김녕이나 함덕은 엄두를 못 내지만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제 장소를 굳이 얘기 안 하는 건 예전에 올렸던 그 해수욕장 하나가 있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꾸준히 여름만 되면 터져가지고 저희가 정작 거기를 갈 수가 없어. 물론 뭐 제 영상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조를 했겠죠? 그래서 대단히 후회를 하고 있다. 가급적이면은 장소는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공유하지 않는 걸로.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데도 아니니까. 아, 이거 국물을 좀 사오려고 했는데, 씨, 안 사왔는데, 그게 참 또 아쉽구만. 아, 어쨌든
삐리 빨아뽀. 아, 라면 하나 끓여야겠다 이거. 라면 하나 올려야 돼. 안 돼, 안 돼. 며칠 전에 롯데마트를 갔는데 강릉 교동짬뽕 라면 있는 거야. 저 예전에 강릉에서 군생활 했거든요. 교동반점이 뜨기도 전에 저는 교동반점을 다녔는데 아 얼마나 반갑든지 바로 집어왔지. 아 요거 하나 끓여서 안주로 좀 먹겠습니다. 아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야 이게 저녁을 안 먹었더니 속이 허해. 라면 좀 먹어야지. 강릉 교동반점 협찬 아닙니다. 내 돈 내 산. 이거는 방건조 오징어인데 이거 어저께 먹다 남아가지고 오늘 안주로 라면 끓이면 넣어서 먹으려고 집에서 챙겨왔지. 이거 방건조 오징어 다리입니다. 네. 어저께 구워먹고 이거만 남았어. 이런 건 진짜 짬뽕 되는 거 아니야? 아 벌써 라면 냄새 확 온다. 그리고 여기에 구운 계란을 하나 까서 넣는 거지. 맛있잖아 그럼. 오씨 겁나 쎄. 구운 계란 투하. 아이 물이 끓고 있어. 면 투하. 아 이거 보십시오. 이 비주얼 느낌적인 느낌. 오징어가 막 있거든. 와 따맛 진짜 짬뽕 같다잉. 오 좋습니다. 이게 면을 다 익히지 말고 살짝만 그냥 불을 꺼야요. 그렇지 꺼야요. 어 먹어보겠습니다. 면은 좀 이따가 익으면 먹고 오징어. 와 씨. 맛있다. 탁월한 선택이야. 아 삐리빨아뽀. 아, 면이 완전 설익었네. 조금 더 익히는 걸로. 아, 진짜 라면 못 이겨. 아, 아 죽인다. 아, 기가 막힌데. 야, 라면 비주얼. 와, 씨. 아, 또 한 잔 꺾겠습니다. 좀 짠 것 같아. 아, 오징어가 신의 한 수네. 맵다. 괜찮은데 이거. 아까보다 그래도 바람이 좀 덜하네. 아 이거 불멍을 때려야 되는데. 아,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조심하고 있어요. 불씨가 퍼져가지고 막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데 바람이 좀 잦아들고 있네.
와, 오늘 영상은 뭐 별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와, 평범한 일상에 어느 주말, 여름이 끝나가는 주말,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도 지나가는 여름 아쉽지 않게, 실컷 더 즐겁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추석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언제나 그랬듯 수요잡시키로 여러분에게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삐리빠라뽀. 아, 야, 이거 뭐 갈비살은 뒷전이고 라면을 먹고 앉아 있으니 참. 오징어 때문에 맛있나? 알 수 없네. 아유, 좋다.